간밤에 주식시장에서 가장 부담이 된 종목도 지금 특파원께서 말씀하셨던 애플 그리고 테슬라였습니다. 맞아요. 테슬라는 거의 뭐 6% 이상의 급락을 보였고 애플도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였는데 네. 최근에 애플과 테슬라의 이제 어떤 자리 바닥 따지기가 조금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시장이 조금 출렁출렁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그래서 애플과 테슬라 얘기를 좀 이어가 볼 텐데요.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 뉴스마다 좀 다른 내용이 나오지만 뭐라고 할까요? 생산량을 줄인다라는 계획도 나오고 아니다라는 뉴스가 나오지만 이런 노이즈 자체가 수요가 좀 부진한 영향이지 않겠냐라는 시각에서 간밤에 한 7% 가까운 급락을 보였고요.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아까 인도로 전환한다라는 이슈는 좋은 뉴스일 수도 있겠지만 당장은 또 비용이 늘어나는 이슈이고 더불어서 애플도요. 그 폭스콘의 11월 매출이 10월보다 30% 이상 안 나오다 보니까 이 전기차와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이제 수요에 대한 뭐 바로미터 더불어서 둘 다 혁신기업이지 않습니까? 이 혁신기업마저도 최근에 글로벌 수요 둔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간밤에 시장 전체적인 하락세를 이 두 종목이 조금은 촉발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수요가 둔화된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었던 전 세계 경기가 악화되면서 수요 둔화가 또 시장을 짓누른 게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계속했었잖아요. 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까? 본격적이라기보다는 뭐 계속된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아시겠지만 경기 선행지수로만 보더라도 작년 6월부터 정점을 찍고 지금 뭐 거의 1년 반 이상 내려온 상황이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로 드러나다 보니까 주가가 좀 반등이 나오다가도 이렇게 눌리고 내지는 하락폭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어떤 저점 그리고 주가의 어떤 바닥 논리가 나오려면 내년 1분기는 가야 된다라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연말 연초에 재고가 얼마나 다 소진이 될지 그리고 아직은 좀 기대 영역이긴 하지만 내년 중반 이후부터는 연준이 또 금리를 좀 멈춰줄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다 보면 주가의 선행상을 기대하면은 내년 1분기 후반부터는 애플이나 테슬라 더불어서 전 세계 증시에 관련된 이 상품 수요에 관련된 뉴스는 그때 가서는 좀 바닥을 잡지 않겠냐라는 건데 당장은 시간적인 시차가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뭐 후행적이긴 하지만 이 수요가 둔화된다는 뉴스에 조금은 과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수요 부진에 따라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는 생산량이 20% 감축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말씀하셨듯이 또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테슬라에서는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이런 수요 부진에 대한 이슈를 자극시켰는데 이 원유 시장, 오일 시장에서도 동일한 뉴스가 나왔어요. 네. 사우디의 OSP 인하. 이 OSP가 뭐냐면 한마디로 제품 가격. 그러니까 원래 이 두바이유가 거래되는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두바이가 거래되는 가격에서 조금 더 판매 가격을 더 씌워서 파는데 그동안에는 사우디가 아시아에 이 OSP를 기존에 $3.25 더 붙여서 팔았었어요. 근데 네. 이 부분이 1월부터는 $2.2, 그러니까 $3보다는 더 낮은 수준으로 붙인 거죠. 그러니까 판매, 자기의 제품 가격을 더 낮춘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냐? 판매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는 더 팔고 싶은 거잖아요. 네. 왜? 수요가 둔화된다니까. 그러니까 아까 예. 그래서 이 애플과 테슬라가 전기차와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를 자극시켰는데, 이 사우디의 OSP 인하는 전반적인 수요 둔화를 더 자극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품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 사우디가 아니 오펙에서는 감산을 결정했는데 유지한다고 그랬는데 왜 OSP는 또 인하시키지? 결국 이 유가에 대한 하방이 자기들이 볼 때에도 조금 더 열려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조금 더 경쟁력 있게 가려면 가격을 내려야 된다. 그렇군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원유 상한가 상한제 네. 네, 상한제 제도가 도입됐지만 뭐 크게 반응이 없었던 것도 이런 사우디의 OSP 인하가 더 큰 뉴스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국제유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에너지 관련 주식도 미국 시장에서 많이 빠져서 역시 네. 증시 하락을 주도하는데 일조했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런 상품 수요가 둔화되는 뉴스에도 조금 더 달러화를 강하게 만든 게 뭐냐면 이 세 번째 포인트가
ISM 비제조업, 그러니까 서비스업은 생각보다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제 돈이 있으면 뭐 제품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뭐 이발소를 가기도 하고 미용소 가, 그러니까 서비스, 상품과 서비스 이 두 카테고리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 직후에는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여행도 네. 못 가고 면세점도 못 가고 그런 부분들이 제약되다 보니까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았어요. 그 상품에 대한 수요가 너무 높았던 부분들이 이제는 그게 둔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전기차나 스마트폰 내지는 오일 가격 하락으로 나오는데 반대편에 서비스는 이제는 우리나라는 노마스크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제 서비스는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리오프닝이 됐을 때 아마도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수요보다는 당장은 이 서비스와 관련된 여행, 레저, 면세점, 카지노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장 내에서는 상품이냐 서비스냐라고 봤을 때는 아마도 당분간은 서비스와 관련된, 왜냐하면 연말 연초 이 산타랠리를 기대하더라도 뭔가 상품이 수요가 되면서 재고가 소진되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서비스가 회복되는 그 업종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ISM에 따르면 서비스업 구매자 권리지수 PMI는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전세 이제 소비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소비로 넘어갔다. 이게 물론 말씀하셨듯이 코로나로 위축돼 있었던 것이 풀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리오프닝이 시작됐다라고 네. 볼 수도 있지만 간밤 미국 시장에서 채권의 움직임을 보니까 채권 금리의 움직임을 보니까 서비스업의 회복이 생각보다 빨라지 니까 또 금리 인상 속도 조절 못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라는 해석 또한 나오면서 증시에 부담이 됐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뭐 폭넓게 얘기하면은 고용조차도 80%가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에서는 이렇게 해고가 많은데 왜 고용이 좋아라는 부분은 빅테크는 전체 시장에서 고용이 0.3%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리오프닝이 가속화되고 서비스업이 된다 그러면 고용 시장은 단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아니 금리를 올려도 괜찮은 수준인 미국이 경제가 되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나라가 이 팔지는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품의 물동량이 늘어나야 수출 국가들은 뭔가 팔면서 경상수지도 찍히고 달러화도 생각보다 약해질 수 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자국 내에서의 소비가 있는 국가들,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내수가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내수는 좀 어렵지만 미국은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도 사실은 리오프닝 때문에 너무 락다운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풀어줘도 살아날 수 있는 내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팔 수 있는 제품과 팔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 기업들은 사실 한국 시장에서는 있긴 있지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은 좀 다치게 만들고 대형 수출주들이 더 치고 나가지 못하는 시장이지만 내부에서는 리오프닝이나 관련된 미국이나 중국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매 내지는 이제 대안 네. 이렇게 이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별로 저희가 이른바 서비스 관련 주식이라고 하는 화장품이나 리오프닝, 뭐 카지노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이 요즘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최근에 흐름이 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도 녹여서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